날마다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.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.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닌 지식에서 자라가라.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. 아멘. 날마다 주님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.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.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. 우리 주가 누굽니까? 우리 구주가 누굽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?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세상의 과학 문명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사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, 마귀 사단 귀신에 속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했으니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? 이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으니 이 은혜가 뭐냐? 바로 우리를 다시는 죄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. 악한 영에게 속아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. 아담처럼 마귀에게 속아 죄지고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이제는 예수가 대신 죽어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으니 이 구원한 지식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나를 살려놨으니 다시는 죄를 지어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는,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피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천국까지 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. 자라가서 천국 갈 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 영광이 뭐냐? 제사 안 받은 것입니다. 영광이 뭐냐?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. 영광이 뭐냐? 주님이 죄를 이겨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.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이겨서 살려내 주신 것입니다. 이건 승리입니다. 이 큰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으라 말했으니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이, 이 영광이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를 아는 그 지식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날까지 새하지 않도록 한 발짝 한 발짝 겸비하고 조심스럽게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